여기도 뭐 별거 없나? 아, 큰일 난데 이거. 뭐 그래도 여기는 뭐 공략도 있으니까요. 뭐 마지막에 천천히 하면서 공략 있으면 공략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래서 어디 사람 찾을 수 있겠나 하는 거. 잠깐만, 이거 괴종시계 있나? 독수리 장식 커다란 괴종시계. 시계가 멈춰 생긴 거 보니 고장 난거 같다.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니. 어? 잠깐. 어? 아하!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 번 클릭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시계 부츠에 작은 열쇠 껴져 있다. 습득하시기 때문에, 예스. 자, 그럼 이거를, 일단은 세이브해요. 일단 세이브하고, 저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이 열쇠 대체 어떤 용도일까? 서랍 열쇠? 서랍 열쇠로 보이는 간단한 거. 이런 잠들까? 서랍 열쇠라. 그러면 어딘가에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려나? 우선 열려져 있다는 문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전화기를 뭐 전화기에서 뭔가 해결한다고 그러네? 가만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조지 스타이너라고 되어 있는 이 메모 있잖아요. 이번호로 뭐 연락해봐야 하나, 그러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뭐 누를만한 게 있어야죠, 그죠? 예. 자, 눌러진 게 있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 스타이너라는 신부입니다. 급히 은혜한, 은혜야 중에 있어 이렇게 연락드린다. 아, 이거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구나. 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제 연락처는 396139입니다. 돌아오신 대로 가능한 빨리 연락주십시오. 아주 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럼 이만. 9월 15일 오전 10시에 남겨진 메시지입니다. 어? 9월 15일 며칠 지난 날짜인데? 그동안 자동으로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잖아. 이상. 조지 신부가 누구길래 급한 연락을 취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그쵸? 예. 근데 더 이상 이제 확인을 못하죠. 예. 자,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이제 가는 건가? 자, 어머! 뭐 이벤트야? 뭔데? 저 지금 심령 사진 보는 거 아니겠죠? 예! 분명 그래! 하여튼 선생님, 와! 보면 저 지금 심령 사진을 봤어요, 지금. 그 아까 제가 로저 부부에게 있던 그 쌍둥이를 임시했잖아요, 예. 오. 근데 그 아이 죽었고, 그치? 어? 자, 여기요. 위치 어디에서 피할 수 있는데? 위치 누가 있는 건가? 자. 노래, 음악 끝났죠, 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쪽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스피너 써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 세이브. 여기서 이제 나오겠네. 자, 보자고.
저 언제까지 문이 잠겨 있었어? 누군가 이곳에서 들어온 거야? 자, 열어보는데요. 피아노가 있는 방이잖아.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에 분명히 있었어. 자, 여기서 나온 거 같은데 나 이따 세이브하자 다시. 세이브. 아, 뭐냐고. 여기 이제 문이 있죠. 꼭하면서 잠깐만. 지금 보이세요? 문에 핏자국이 있어. 그럼 여기 살인마가 있단 증거인데. 자, 보자고. 뭐가 이제 일단은 오디오 세트, 축음기죠. 네. 상대 테이블, 턴테이블에 쓰이자고 장식용으로 쓰고 있다고.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괜찮아요. 자, 어디선가 뭔가 떨어진 소리 들려요. 뭐? 떨어진 소리? 어째 떨어진 소리 들려고. 뭔가 떨어진 소리 크게 더 들려. 피아노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 피아노 부분이라. 보자고. 뭔가가 이 부분에서 피가 떨어졌어. 오, 깜짝이야. 오, 보이세요 지금? 예. 피아노에 뭐가 떨어진 거지? 분명히 시체가 아니긴 필요하겠는데요. 예. 어? 저건! 피! 피아노에서 피가! 피아노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피아노에 뭔가 있어. 오, 뭔가 있지 당연히. 와, 깜짝 놀랐어요. 예. 피아노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모르겠네. 저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를 뭐 열어야 하나 이게? 이곳에 맞잖아 아이템이라고. 오씨. 자, 아 이게 열린데 있구나. 아 근데 이거요, 예. 일단 세이브 해놓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준비 단단합시다. 이거 분명히 저기 피가 떨어져 있으면요 분명히 10중 8구 그거야. 시체가 있는 거. 자, 일단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머리만 3, 2, 1 GO! 자, 여러분들요. 자, 뭔가를 봤죠 여러분. 자, 피아노는 시체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자, 피아노 안에 시체에 날랐죠 지금에. 호호. 그나마 이거 그 제작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 상당히 진짜로 예 나름 잘해줬어요. 오우. 근데 다시 클릭하면 예 누구일까? 혹시 제피의 가정교사 아닐까 하면서 예 공포의 얼굴 공포를 얼굴에 그지 숨져 있다 하면서 뭔가 있기 뭔가 정말 끔찍하고요. 진짜 끔찍해요. 예. 근데 여기 뭐 잠깐만 잠깐. 아 이건 뭐야. 여기 죄송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 시체라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예. 근데 뭐 별로 뭐 집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 일단 나가야겠다. 나가고요. 예. 아이고 잠깐만.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일단 나가야 하나? 근데 지금 집을 잡을 만한 게 없죠 지금. 예. 그쵸? 예. 일단 나가고. 자, 오 뭐야? 중앙으로 접힐 발적 소리가? 중앙으로 접혀네? 기그자 발적 소리야. 문소리가 난 것 같아. 어허, 중앙홀 쪽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나가는 문일 거야. 어허,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럼 아닌데. 그러면 일단 탑세이브하고
그럼 혹시 여기? 장비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다시 가봐볼래요? 뭔가 달리지는 있나?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 혹시 안에 뭐 있을, 뭐 있을라? 오, 달라진 거 있다니까, 진짜였어. 생판에 사람 팔이, 오. 피아노 안에 진짜 없어진 팔인 것 같아. 어, 어떻게 이러지? 와. 와, 근데 이거 반지까지 있는 거 봐가지고요, 예. 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예. 일단 닫고, 오우씨. 오우씨, 어쩌지, 좀, 야. 못 볼 거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쵸? 예. 그러면은, 잠깐, 아까 그 방으로 다시 가야 하나? 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요 방에서 뭔가를 해, 뭔가를 해야 한다, 인맥인 것 같은데, 이거. 그치? 어. 여기는, 어? 전화기인데? 전화기였구나. 경찰 빨리 이렇게, 아, 연락한다고 하는구나? 어. 피아노 리스트.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기 하나? 어, 뭐야? 전화가 무슨 소리가? 응? 응?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앞으로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돌팔이 의사 양반. 누구? 그럼. 잠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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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통과 중 치료 중인데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네. 어떻게 된 거지? 전화가 불통이다. 이런 낭패가. 이런 짜증 차례 스마트폰을 두고 올게 아니야. 정확히는 핸드폰이죠. 예. 자, 첼로가 있고. 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어. 여기서 일단 세이브 타고 가자. 어. 세이브. 어. 휴. 자. 응? 뭐지 이건? 몇 개 장식품인데? 음악과 관련 책도 있고요. 네. 애니 수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어. 뭐 별거 필요하게 돼. 아. 여기 뭐 이제 더 이상 별볼 일 없겠죠? 예. 네. 일단은 뭐 여기서 한 번 더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근데 지금 열쇠하고 성냥이 대체 어떤 정도 쓰이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쵸?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발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 문이 열려있다? 누가 이리로 들어갔다고? 누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어허. 안채 쪽으로 복도가 이어있다. 적막한 느낌이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합니다. 헐. 이거 이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할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네.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자, 이쪽부터 볼까? 어. 뭐야? 바깥에 벌써 어두워져 있다. 게다가 비도 내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까지 못 본가 봐. 저기 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못 보네. 자, 그리고 어쩌고 문이 있다. 어. 여기 어. 문 잠겨있고요. 넓은 방문처럼 보이네. 어. 응? 어딘가에 살려 숨있잖아. 죽은 시체로고 아주 잔인한 자인 나이가 정신 이상해 숨있지. 한번 더. 자, 세이브 하고요. 오우씨. 이제 정신 이상제 소행인 걸 확실하겠죠, 그쵸? 예. 이런 말도 안 낭패가. 와. 와.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 보자고. 저 무조건 날라온다. 마우스 잡으면 되서. 어. 아, 아하. 오케이.
방향 어떻게 날라오는지 알겠어. 진짜 머리 조심하. 오케이 알았어. 좋아. 와 다시. 자. 와 아.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이거. 오케이. 후! 됐다. 파티 준비한다. 누가 나의 목숨을 잃었어. 뭐지? 갑자기 돌게 돋게 달아내. 누가 나를 죽이려는 건가? 독도 끝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조심하자면 상어가 주위를 쭉쭉 돌아다니고 있어. 항상. 예. 와 진짜 힘드네요. 자. 진짜 예, 힘든다 여러분. 예, 이 게임도 진짜. 예. 자 일단은 예. 오케이 아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일단은 세이브 해놓고요. 예. 안됐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은요 예,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아까 전에 그 두 개의 게임 때문에 예, 중단 먹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진짜 사람은 이렇게 엿먹일 정도로 진짜 이렇게 이제 공략 없이 하는 거를 뭐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좀 쉽게 좀 힌트를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두 게임에 대해서 예, 좀 나름 좀 예,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퍼즐이 약하다는 거 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와 아니 그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스피커 만드신 분 그 두 번째 그 큐 그 퀴 넣는 그 장기말 그 대체 어디 있어요? 그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엄마 방에 있던 그거 암호 제대로 그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좀 그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정도고요. 뭐 방과후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일본 관련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약한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그건 완전 중단했다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여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오신 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이 게임으로만 계속 했으면은 그냥 난리, 저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저를, 예, 엿먹이 그 두 게임이 돼서요, 예. 진짜 심히 제약하신 분들께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오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피였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